아, 예, 안녕하세요. 예, 드림 빌런이 감사합니다. 노비마인드라고 아세요? 노비마인드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안 하시는 마인드가 있는데, 노비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노비 마인드가 뭘까요? 인생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노예 교육이다, 뭐 이런 게 이유가, 사람들 해외 유학 온 사람의 정한권 하신 유학파 분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비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노비 마인드. 노비 마인드 아시는 분? 노예 근성하고 좀 달라요. 노예 근성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같으면 일단 주체적이지 않은 건 똑같은데 노비 근성이라는 게 자기 변명 많이 하고 아니에요. 군소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노비들 마인드인데 노예 마인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같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신분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유가 구속돼 있으니까 예, 일단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있는 그걸 하는 건데 그리고 남탓 예, 바꾸려 안 하고 남탓 거짓말 변명 남탓 오늘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거 계획 없이 이걸 노비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노비죠 노비 스스로 조선시대 노비 그러니까 어차피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뽕들님 감사합니다 그남 탓을 해요. 인생 모든 게. 남 탓. 그리고 거짓말. 저거 너왜안 치웠어? 저기 와이프하고 막 물어보면 남 탓하거든요? 와이프 노비 마인드거든. 악의 편, 예, 운명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일 있으면은, 무슨 나쁜 일 있으면 다내 탓이 없는 거야. 남의 탓. 남 탓. 거짓말. 변명.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서 오냐 같으면 기본적으로 자유 의지에서 오거든요. 자유? 그래서 보수주의에서 자유 얘기 많이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남탓만 하는 거예요. 변명. 남탓, 변명. 지금 북한이 노비 마인드 국가입니다. 노비 마인드. 그러니까 북한 사람 보면은 그냥 조선시대 노비예요. 예, 문제를 해결하고, 예, 남탓, 거짓말, 변명. 하루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네, 남 탓, 거짓말, 변명.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습니다. 남 탓을 하려고 그러니까 카톡방 같은 데 가면 대화를 안 해. 남들 하는 것만 지켜봐. 그래서 카톡방에서, 활성화되는 카톡방에서는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 듣기만 하면 쫓아내버려요. 언제까지 대화 한마디 없었다 그러면 뭐 등산 모임 이런데 그 카톡방 있잖아 가면 쫓아내버려요 참여 안 하고 대학원 이런데 이제 카톡방 가도 돈몇 군데 있거든 가면 말을 안해 남들이 하는 것만 주워 먹으려고 그래 예 불량 예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가 좋다 싫다 의사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제일 편하잖아 남들이 주는 거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만 하면 되니까. 그게 북한 사람들이 노비 마인드예요. 한국에 와서도 누구 탓만 해? 김정일, 김일성만 탓해요. 사실 북한이 저렇게 된건 누구 탓이야? 이런 거 봤을 때 북한이 저 정도까지 지금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는데도 30년 동안 저렇게 굴종적 비굴적으로 살고 있어. 누구 탓이야? 김일성, 김정일 탓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탓이에요? 남들이 주는 거 눈치 봐갖고, 예. 자기한테 왜 씨발 이거 시끄럽게 귀찮게.
아우, 감사합니다. 아, 삼살, 헤이! 전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은 탓이, 돼지 새끼 탓이에요. 돼지 새끼를 죽이면 되지. 돼지 새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있어? 위대한 수용님 죽여버리면 안 되는 이유 있어? 뭐가 어떻고 지랄하고. 누구 마 무슨 마인드야? 노비 마인드. 남탓 변명. 남탓하고 변명할래 자기가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모든 일에 대해서 변명, 남탓. 그 사람 발진 없어요. 옆에 있으면 노비 마인드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미쳐버려요. 그 회사에 그 공무원들 중에 노비 마인드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보면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이에요. 자기 손에 복지부동이라 그러는데 그 진짜 막 악성까지 간에 있으면 노비 마인드 보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결혼해서도 결혼하는데 누구 탓만, 와이프 탓만 합니다.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 아들 탓, 자식 탓, 다남 탓이야. 옆에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지옥이 따로. 무슨 얘기 나중에 부르면 남들 탓이야. 예, 네, 노비 마인드가 만만해 보이면 갖고 뭐 내가 누구니까 너는 뭐 해라 현명 책임론과 남탓 북한에서 무슨 일 발생하잖아요 수해 사건 발생했어 누구 탓해? 남 탓만 하는 겁니다 다 뒤지는데 사람들이 아사자가 나 누구 탓만 해? 남 탓만 하는 거 북한이 노비 세상에 노비 노비 왕국입니다 조선시대 판박이에요 그럼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왕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 보수주의자의 북한을 공산주의를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르고요. 공산주의는 소련이 공산주의야. 소련이. 소련이 공산주의야. 남탓. 변명, 거짓말. 책임 회피. 복지부동 이런 게 노비 마인드라고 그래요. 노비에게는 오늘 당장 살아가는 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내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없어. 일단 몇 명씩 본보기로 죽여버리면은 그냥 북한이 조선왕조예요. 조선 왜 조선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국민 전체가 노비야. 국민 전체가 산송장 노비야. 국민들 전체가 누구 탓해? 미제 탓, 남한 탓, 자본주의자 탓. 그지랄만 해. 40년 동안. 미제국주의 탓. 어? 주민들도 남 탓만 해. 굶어 뒤지는, 지 자식 새끼들 굶어 뒤지는 남 탓만 해. 김일성, 김정일. 씨발,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내려와갖고도 북한산 남탓만 합니다. 아, 나도 구박받았어. 내려가갖고 눈치 보이고. 나도 벌초에 그 종가에. 똑같아. 좀 착하게 보이나 보지, 뭐. 지금이라 생각해. 근데 가갖고, 동갑 친구가 있는데, 그게 되는데, 너왜 사람들 앞에서 높임말 안 부를래. 중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들 이렇게 가까운 인척이더라고. 뭐라고 그래요? 예? 아재라고 그런다고. 나 동갑이 친구인데. 내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우, 그 듣기, 어? 안 들으면 되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본인이 왜 들어? 군만 만만해 보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똑같아, 가.
나는 그 물어보면 친인척들 아버지 좀 불행하게 자라서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가까이 자랐던 애들이 그대로 사더라고. 불친절해 나한테 사실. 그래서 생각하는 되게 진짜 내가 이제 가 용돈도 드리고 그러거든. 저는 저한테 은혜는 하늘에 생겨 나는. 은혜는 하늘에 생기고 원하는 꼭 복수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군자라. 예. 하는데 그 보니까 나보다 행복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냥 그러냐고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금융노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빚을 지게 되면 하루하루만 삽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하루하루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만 해? 남 탓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생활이니 생지옥이에요. 왜? 남 탓하니까 변명만 하고 급박하니까 살기 위해서 알아요. 복사 그런 거 없어. 그냥 보면 뭐 그래 내가 더잘 사는데요. 잘 살고 그 사람보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와갖고 보니까 남 탓하고 말고는 내가 뭐 성인 만나고 뭐몇번 부딪힌다 부모님 잘 살랐으면 좋겠지. 핏줄인데 멀리서 들었는데 제가 계모가 한 3명인가 4명인가 따져보니까 있는데 아버지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 사람이 우습겠어요. 내가 나한테 직업을 물어봐. 거기 직업이 우리 그 종가인데 저희 집이 집안이 되게 잘 나가요. 한마디로 저 빼놓고 다잘 나가. 어릴 때부터 뭐한 친척은 뭐 우리 기업 대표 약간 그 시골에서 내노란 인재들이야. 나 빼놓고 나는 거기도 좀 집안에 약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사고뭉치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계모들도 그렇게 소문을 많이 냈고 되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보진영 가서도 그 지랄 하는 거 옛날에 어릴 때 당한 거라 그러니 하고 씨발 갈군 거거든. 그럼 넌 떠돌아라. 나는 네가 개새끼인 거 알고 있다. 와갖고 이제는 그 다른 사람 보든지 뭐 얘기 자기 하고 저는 그런 거 봐서 똑같아요.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마음이 다치는 근데 내가 볼때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 같더라고. 나이 들어서 내가 이룬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우리 뭐 카톡방 이런 데서도 이런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불만이 많아요. 너 같은 사람 나 된다고. 근데 저는 관종받고 사는 직업이거든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그냥 남 탓하면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관종받고 사는 거거든. 인플루언서 아니고 유튜버가 관종 안 받으면 무슨 저기라도 일부러 관종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 색깔로 관종 못 받으면 의미가 없거든 직업이. 그래서 그 관련 없게 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상당수는. 예. 아니 나는 그 자료만 얼고 그래요. 뉴스가 살벌해요. 오늘 상사를 죽창을 찔렀던데 그런 거. 지금 폴링 다운이라니까. 네가 행복한 거안 물어봤어. 저도 그 여러분들 노비 마인드가 없겠어요? 100% 없다고 얘기하기 그렇죠. 우리가 노예 교육 받고 자랐는데.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 마라. 씨발 선생님 맨날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때리고 차별하고 그지랄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씨발 네. 어? 양아치 괴롭히는 거 관여도 안 하고 지금 다남 탓이야. 다남 탓이야. 지금 수백만 명이 정부 탓, 남 탓하면
무슨 말인지 스스로 하루하루만 버티고 사는 노비라는 뜻이지. 노비 마인드 장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융노예 되면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노비 마인드. 왜? 환경이 그렇게 노비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노비, 그 환경이 그런, 근데 30년이 너무했잖아, 40년이고. 외부 환경이 이렇게 노출됐는데, 남한 환경이 노출되고. 근데 저렇게 남 탓하는 거.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예요? 그건 공산주의 아니, 노예 국가예요. 노비 국가예요. 조선이라고, 조선시대라고. 그러니까 거기 남녀 뭐, 어? 신분 격차 있고. 제사만 없어지.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돈 빌리고. 와서도 내 탓하잖아, 와갖고. 너 때문에 투기를 못해갖고. 지금 와서, 사실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 여러분, 이번에도 집값이 올라 지랄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지금. 무의식 중에 나오죠. 노비 마인드. 아니, 성공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10년 전에 경매 뭐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해줬다가 큰 코를 다친 적 있어. 배신당하고 뒤통수당하고. 근데 소송도 그런 쪽 부류 했던 친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그런 친구들이 싹 없어졌어. 나한테 부탁하러 왔던 친구들이, 근데 30대 잘못 산 거지. 싹 없어졌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행복해. 한번 당해보니까 와갖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기도 몇번 왔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와갖고. 선생님 밑에서 청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씨발 새끼야, 오지 마. 씨발로만 오지 마. 너 말고도 한 대여섯 명 찾아왔어. 니 개소리 하면서. 매일 출근해서 사장님 옆에서 일좀 도와주고 싶어요. 무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 지랄하는 거, 이제는 와갖고. 내가, 근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왔다는 친구가, 어? 뒤끝이 엄청 그게 있으니까, 씨발, 싹 사라진 거야. 걔네들. 뭐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내가 선생님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갖고 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님, 씨발 개소리 하고 뭘 해야 돼? 투자 펀드를 안 내는지. 좀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돈 대는 것도 방해, 사기치는 것도 방해 많이 하고 그래갖고. 그런 애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슷하게 하고, 아유, 말씀하여 감사하다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속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알겠지만. 얼마나 큰 코를 다쳤겠어. 호의도 아무한테 몇 프로인 게 아니더라고. 그, 뭐 할래 모르겠어요. 뻔하지. 집안 식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자기 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 무슨 짓을 할수 있다는 마인드가 장착된 거야. 이걸 성공 마인드라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 씨발로만 오지 마. 형사고발할 거야. 개소리야, 그러면. 녹취 다 해놓고, 이 개새끼야. 너 녹취 다 하지, 그 짜짓게. 똑같이 녹취해놨다, 이 씨발. 너도 당해봐. 그래서 나는 7년 때 여러 번본 모습이 거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와서, 뭐, 투자고. 여기 와서 뭐, 어? 아니, 필요한 사람 돈 빌려 할수 있지, 왜. ABCD, 내가 그래갖고, 하상해 갖고 와서, 막, 들고, 뭐, 재산 뺏고, 뭐, 사람 뺏고, 이러려고 그런 거죠. 시기 질투하고, 알고 보면 별거 없다. 이 새끼 가까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다, 이지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그런 게, 이제 사람이 되게 무서운 거야. 엄청 무서워갖고, 욕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점 잡아갖고,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통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신용이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신용이나 신뢰를 쌓아갖고. 그래갖고 뭐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남들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큰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씨발 놈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얘네가 평소에 신용을 쌓는 이유는 뭐겠어? 신용을 쌓으려고 거짓으로 친절한 이유는 뭐겠어? 난 친절하진 않아. 뭐겠어? 살아가는데 뭐겠어? 얘네가 왜 그럴까?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그거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다. 약점 잡고 가스라이팅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신용을 쌓아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실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기치고 남의 약점 잡아서, 어? 계속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친교라는 게. 호구 잡으려고. 예, 이용해먹고 호구 잡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거 말고는 타인의 목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예, 약점이나 집요약해서 그거예요, 그냥. 약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는 사람이라 이 새끼 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와서 가까이 하는 이유가 옆에 생활할 이유고, 약점 잡고 개인 사생활 캐물려고. 그래서 지금 뭐 사생활, 그 뭐 법정 기록이니 뭐니 캐려고 난리더라고, 지금. 그거 갖고 공갈력 밖에 돈 뜯으려고. 왜? 뭐라 그러는데? 학력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주민센터에 최종 학력 증명 떼서 보일 수 있나? 그래? 그래, 알았어. 아, 나 진짜, 씨. 그, 한참 10년 전 일이던데, 지금도 학력이 상당히 좋겠는데. 야, 나보고, 씨발, 여기, 어, 남산공정 리라공군이 문의하다가, 우리 학교 후배들도 지금, 어? 우리 학교 후배 지금 아직도 거기가 특수학, 그, 저기가 예술학교 아니에요. 아직도 공고구동, 거기가 리라. 저기가 아, 쫓아내지 마.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여기 다 나와 요즘에. 이건 시립대에서 받은 거고요. 아이고 잘못하면은 요거는 시립대 도시과학 평점 3.91. 지금 재수강 감옥. 어? 개인정보 유출. 왜 지랄이야, 나한테?